네, 다음 소식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 이 좋은 날씨에 여러 가수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취소됐는데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 경기자입니다. 20대 손모 씨는 지난달 뮤직 페스티벌에 갔다가 기분만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공연이 계속 지연됐는데도 이렇다 할 안내 없이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연비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잘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뭐 공연이 계속 딜레이가 됐는데 공지 같은 것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뮤직 페스티벌 표를 샀던 20대 김모 씨의 경우 업체 측 사정으로 아예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만 원이 넘는 표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환불 요구에도 업체가 묵묵부답이기 때문인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SNS 오픈 채팅방 인원만 300명이 넘습니다. 뭐 연락을 수차례 취해봤지만 답변이 아직까지 없고 저는 환불도 못 받은 상황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사업자가 2021년부터 지금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대요.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줄었던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00여 건.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피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예매를 취소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건이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연 주관사는 일단 지연된 환급권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해 준 상태고요. 앞으로 있을 공연에 대해서 진행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뮤직 페스티벌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